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신인 배우 윤주입니다. 2016년을 맞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지금부터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Rookie actress Yunju is armed with chic features and versatile qualities. She debuted in 2011 through the movie Dirty Blood and has been active as a supporting actress in films of various genres. She greeted film lovers at the 2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rough the movie A Break Alone, which was in the limelight as it was directed by actor Cho Jae-hyun. She's full of determination to greet the public more often in the new year. So let's meet actress Yunju right now. '는요 조재현 선배님 이제 감독님으로 첫 작품을 하신 작품이고요. 박혁권 선배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한 남자의 조금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조금은 접하기 쉽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특별한 사랑에서요. 특별한 사랑을 만들게 된 박혁권 선배님의 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은 아니잖아요. 한 유부남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고 많이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건드리기에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저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좀 더 사랑스럽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죠. You met actor Cho Jae-hyun, who was the director at the audition. So any special episodes? 선배님께서 저의 이제 배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디션이지만 수업 개념으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주시면서 선배님 스스로 이제 감정이 애잔한 기분이 드시면서 눈빛이 변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어떤 말을 들었던 것보다 가장 큰 이해가 됐고 아 이게 선배님이구나,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그리고 선배님의 정말로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눈빛이. Tell us about your acting chemistry with actor Park Hyuk-kwon. 오랜만에 들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에요. 저희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크업. 재밌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 언변의 힘이라는 게 혁관 선배님을 정말로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저도 이제 매니저분이 없이 혼자 있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저의 매니저 역할까지 해주시면서 혁관 선배님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저한테는 지금 이 작품이 두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한 발을 이렇게 내딛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주! 그래 저 배우! 한 번쯤 이렇게 기억되는 저 배우 한 번 더 보고 싶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강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딸이 이제 본인의 친아빠를 찾아가서 복수를 하러 들어가는 내용의 그런 영화입니다. 인선이라고요. 이제 강간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딸이에요. 첫 영화의 첫 주연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빨리 달리려고, 빨리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딱 끝났을 때, 영화 촬영이 끝나고 쫑발퇴를 할 때 진짜 모든 숨을 다 내쉬면서 그 알 수 없는 묘한 감정들과 내가 해냈구나, 성취감, 행복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같이 축하해줬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를 조금을 안다면 그렇게 이쁘지도, 사고라게 뭔가 보이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얀 백도화지에 모든 걸 그려놓을 수 있듯이 저한테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백지 같은 아이라는 점, 그게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쯤은 액션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아 저 여자 저 액션 진짜 멋있다 라고 했던 게 헤이와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액션이 현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 저거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정말 걱정을 하면서 본 액션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액션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전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전대현 선배님이에요. 영화마다 본인이 흡수되어 있다는 점? 낯설지가 않잖아요. 전대현 선배님처럼 흡수가 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그 영화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앞으로 좀 더 많이 보이는, 많이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6년 행복하세요. Rookie actress Yoon Ju is full of special qualities and we'll keep an eye out on her upcoming works and hope to see her distinct acting more often in future productions.